1468번 계속해서 말하지만 도형의 이동은 그렇지,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통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치가 절대 안 되고 이 친구들 보겠습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그럼 먼저 이 직선을 구하자. 이 직선 l이라고 할까? l이라고 할까? y는 그렇지? x 대신 x 플러스 a가 아니라 x 마이너스 a도 직선이니까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플러스 4. 이쁘게 정리하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이하가니까 플러스 3a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꾸며져. 근데 이놈이 그렇지 원이 있어요. 원. 항상 원이 나오면 중심에 잡혀 반지름. 0,0이고 반지름 루트 12야. 이놈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끝났네. 중심의 점과 이 직선, 이 직선 사이 거리 스몰 d라고 할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반지 몇이었어? 루트 12였죠. 루트 10.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의 제곱 점과 직선 사이 거리 1. 그 다음에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고 그러면 절대값 3a 플러스 4. 그럼 여기다 적을게. 그러면 3a 절대값 3a 플러스 4. 루트 10, 루트 10 곱하면 10이 되겠지? 그렇죠? 됐나요? 그럼 절대값 작으니까 사인값이지. 마이너스 10과 14이가 되겠네. 그 양분에 4를 빼주면 마이너스 14, 3a, 6이 되겠죠. 4를 빼면. 양분에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4, a, 그 다음에 2가 되겠네. 그럼 a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우리 친구들. 근데 모든 정수 a 값을 하려고 했지. 그 마이너스 3분의 14는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럼 이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정수만 1, 2는 안 들어가죠? 이 정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이 둘이는 없어지니까 다음엔 답은 마이너스 9. 또는 정수 개수는 몇 개? 여섯 개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보통 개수를 물어보는데. 그렇지?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예.